2018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32번 빈칸 문제입니다. Within a store, 가게 안에서 the wall, 중요 소재거든요. 벽은 marks, 나타냅니다, 표시합니다. The back of the store, 당연한 얘기죠. 가게의 뒷면을 나타낸대요. But, 하지만, not the end of the marketing이니까 마케팅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든요. 벽이 나타나는 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판매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즉, 벽은 뭐와 연관이 있다? 벽은 즉, 판매와 연관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볼게요. Merchandisers니까요. 판매 상인들은요. Often used, 자주 사용한대요. The back wall이니까요. 벽을요. 가게 뒤에 있는 벽이죠, 그렇죠? 벽을 as a magnet이니까 마그넷의 의미를 잘 살려보셔야 돼요. 가격이죠. 그럼 입구가 여기 있으면은 가게의 저 뒤에 있는 벽인데 얘가 좌석이에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어디까지 끌려가요? 벽까지 끌려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왜냐면요. 자, 왜 좌석이라고 얘기했느냐? 벽은 의미하거든요. 대디아를 보다 사람이 어떻다? 벽까지 끌려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람이 벽까지 끌려간다. 그죠? 이미 답은 나오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왜 그런지 예문을 통해서라도 답을 한번 우리 찾아볼 거예요. This is a good thing. 그것은 좋은 일이래요. 즉, 벽이라는 건, 벽이 자석 역할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래요. 이유 나오죠? 왜냐면요. distance, 거리인데요. 얘 travel 동사 아닙니다. PP의 과거분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distance 일단 꾸며주세요. 선생님 말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이동되어지는 거리입니다. 여행되어지는 거리는 relate, more directly는 묶어주시고요. 더 직접적으로 relate to입니다. 연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sales, 판매에 연관되어진다. 즉, 뭐다? 거리가 판매에 연관되어진다. 판매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동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per이라는 건 누구누구 당이에요. 한 사람 당할 때. 그래서 entering이 현재 분사로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들어가는 소비자 당, 손님 당, 판매에 연관성 있는 건 이동 거리라는 거죠. 뭐보다요? any other measurable consumer variable이니까요. 그 어떤 다른 측정 가능한 소비자 변수보다도, 이게 변수가 뭐냐면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게에는 뭐뭐 있죠? 선반, 그 다음에 배치, 그 다음에 직원, 그리고 조명,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판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 즉, 특징이 그 변수가 뭐냐면요. 이동거리예요. 판매가 많이 일어나려면요. 아,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또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필품 많이 사죠. 이게 슈퍼마켓에서 전략이거든요. 생필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상하기 쉬운 유제품은 오래 두고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냉장고에 보관을 해놓으니까 저 안쪽에 배치를 해놔요. 라면 같은 경우도 자주 먹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를 자주 사러 가기 때문에 가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저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럼 모든 제품을 다 보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지나가면서 갑자기 초콜릿을 보니까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그걸 집어들어. 그러니까 이게 나름 소비자 심리를 사용한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얘기됐으면 또 이어서 해석해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the world attraction, 벽의 매력 요소인데 attract가 끌다라는 거거든요. 끌어당기는 거니까 매력 요소고요. 그걸 관광 쪽에서도 얘기하면 관광 명소도 attrac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벽의 매력은 is simply appealing. 매력적이래요. 호소한대요. 어디다가요? To the senses니까 감각들의 호소를 한대요. 벽이 끌어들이는 느낌은 우리 감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문장 끝났어요. 벽의 매력이 세부적으로 문장 끝났는데 콤마 찍고 얘는 추상적이라면 얘는 세부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wall decoration이니까 아 벽의 매력 요소가 바로 장식이 하나 매력 요소가 될수 있어요. 왜? 벽에 내가 좋아하는 브로마이드, 아이돌 브로마이드를 붙여놨어요. 그럼 가까이서 보고 싶죠?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거기 좌석이죠, 좌석.
그리고 그 뒤에 주격관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그 벽의 장식이라는 것은 catches the eye, 눈을 사로잡는, 내 눈에 띄는 장식이고요. 그 다음 벽의 매력 요소 장식 말고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 그럼 벽에 가서 듣고 싶죠. 잘안 들리니까. 여기 뒤에도 주격관계대명사와 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사로잡는 소리들이 있대요. 노래들이. Sometimes 때때로 the attraction, 끌어당기는 특징은 is specific goods니까 특정 상품이 관심을 끄는 요소가 될 때도 있대요. 한마디로 내가 곤약젤리를 좋아해. 근데 곤약젤리가 벽에 있어. 내가 벽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걸 먹고 싶으니까. 특정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특정 음식이 뭐냐면, 아, 그리고 그새 S붙으면은 굿즈라고 해서 물건 상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아이돌 제품들 판다라고 할때 굿즈 판매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In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는요, the dairy가 유제품이거든요. 유제품이 is often at the back이니까 벽에 있대요. 유제품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되게 자주 마시고 쉽게 상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people, 사람들이 frequently, 자주 come, 오기 때문에 그래요. Just for milk니까요. 우유만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우유 사러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먹고 싶은 것도 더 고르게 되는 거죠. At video rental shops니까요. 비디오 대여점의 경우에서는요. is an attraction이죠. 매력을 끄는 요소는 is the new releases니까 새로 나온 영화들이 이제 매력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람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석이 된다는 거였었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름 죄송해요. 좀 넣어도 되죠? 사진이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죠?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죠. People have to walk. 사람이 걸어야만 해요. Through는 통해서죠. The whole store니까 가게를 전반적으로 다 걸어가야 돼요. 끝까지. 답이 3번이 되어야 됐었죠.